고백하면 사귈 것 같은 거야. 고백하면 사귈 것 같은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멀리 가셨어.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타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아 진짜요? 여성 운전자의 차량. 저런 거는 안 뱉어도 돼. 네. 왜 이렇게 만화에 보면은 뿅뿅뿅뿅 해가지고 생각인 거 그게 다 말로 나오네요. 운전 자주 하세요? 아 네, 출퇴근 할 때마다 운전합니다. 왜요? 불안한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나름. 그러면 지도가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매물들을 보러 다니셨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연애하는 건 아직 연애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입니다. 저희 아직 연애는 안 하고 있어요. 연애하는 건 나중에. 창가 쪽인가? 여기인가 보다. 아. 왕의 자리야. 선택받은. 자, 어떤 식사 자리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얘기를 해야 되는. 아 진짜 약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원래 그냥 뭐 이것저것 농담 따먹기 잘 하는데 아직 저도 적응하는 그건가 봐요. 사과구이를 한번 했는데도 적응이 안 돼. 오히려 좀 그래서 더 적응이 안 돼. 왜요? 그때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 좀 더 밀착형인가? 왜냐면은 인원수가 적으니까. 맞아. 근데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뭔 얘기를 할까? 근데 확실히 밝아서 좋다, 귀엽다. 근데 저는 형, 국화님 할 줄 알았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구나. 파이팅 하시길. 경쟁이에요. 응? 왔다. 너, 여기요. 아, 중요한 질문에서. 우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저게 찜이죠. 그쵸.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다들? 저는 고등어. 아, 고등어. 구이? 네. 형님은? 응? 고등어. 나는 딱 뭘 하나를 딱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은 다른 음식들이 서운해하니까. 하나만 얘기해줘, 그냥. 서운한데잖아요. 영화, 혹시 영화 재밌게 본 거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좋은 영화를 굳이 남한테 추천하지는 않아. 굳이 아, 하나만 그냥 바로 얘기해줘. 아, 머리 아파.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고 재미없어가지고 아, 이 남자는 따분한 남자구나.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니, 365일 진지해요? 이런 게 재밌나 봐.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신기한가 봐. 그렇죠, 신기한 거죠. 신기한가 봐. 그러니까 웃잖아. 혹시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되면은 뭐 상대방한테 좀 바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철이가 너무 웃긴데? 기면 기다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히 표현하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것도 귀여웠어요. 나는 이게 싫은데 상대방 생각해서 좋다고 얘기하는. 이거 꽁트냐? 에?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이 뚜껑 때문에 못 들었어요. 네. 아,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얘기해 줘. 나는. 네. 상대방을 위해서 결국 희생하는 그런 거 싫다. 있는 그대로 맞춰갔으면 좋겠어. 저도요. 형님은? 아주 라이트하게 얘기하면 그냥 항상 웃고 귀여웠으면 좋겠어. 웃고 귀여웠으면 좋겠어. 아 웃겨. 맞아요. 웃긴 말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국화님 이거 호감적인 웃음이었어요. 아 좋네요. 아 좋네요. 그리고 여기서 소외감 느끼고. 또 영식은 왜 또 여기서 쯤에 있어. 항상 웃게 해주고 싶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가능한 남자인지 아닌지 내가 아직 모르니까.
아, 아까 책 자주 읽으신다고 했는데 네네. 최근에 뭐 읽으셨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 정신의학과 의사인데 나치한테 끌려서 그 수용소에 갔는데 살아남은 어? 이야기죠. 맞아요. 그 책을 또 알아봐. 그냥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죽을 고비를 했다가 언제 내가 뭐가지 날라가지. 네, 맞아요. 공감은 영식이랑 좀 더 대화는 잘 되고 그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저도 똑같이 하면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읽은 책. 죽다 살아난 사람. 나를 자기는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책에 나오는 사람이다 자기는. 아, 치약 병기로 죽을 뻔해서 살아났어. 저도 사실 최근에 비슷한 류의 책을 읽었어요. 제목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아, 이제 암 투병하시던 분이 살아난 거예요? 저도 그래도 견제를 좀 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 견제 엄청 하는데요? 이제 다 완치 되시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살 것이다. 그걸 알면 제가 저는 네. 그거를 겪지 않아도 지금 내 상황에서 그거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나는 어땠을 것 같아? 뭐가 어때?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기구로 안면을 강타당했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 나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삼각 분쇄 골절이라고 골절상을 당하면서 그대로 기절해가지고 10시간 정도 수술했어. 아이고. 나는 그때까지는 엄청 그냥 한국에서 프로레슬링 문화가 어렵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선 달려가고 있었지. 거기서 바뀐 거예요. 그런 그 자체가 이제 행복해지는 거지. 그런 이벤트를 하고 시합을 나가고 그런 것 자체가 행복해지고. 근데 그때요 만족해요. 너무 본인 스스로가 지금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여자친구나 애인을 필요를 그렇게 못 느끼니까 굳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솔직한가? 마이너스 감점? 아니요, 뭐 사람들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아까 좋았는데 이현타. 이현타에서 딱. 영철 씨는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짧게 짧게 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짧게 툭툭 치는 잽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토크할 때. 예, 예. 잽 토크. 내 남자친구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이런 게 궁금하지. 강압적이고 그런 뭐 지시적이고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싫어요. 이게 근데 잘 안 지켜지는 것들이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연인들이. 맞아요. 그냥 저 같은 타입은 일단 한 번 좋아하면은 굉장히 아마 오래 갈 거예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 이런 모르는 일이야. 옛날 얘기는 하면 별로 안 좋은데 짝사랑을 했을 때 친구를 맞아, 짝사랑했었지. 한 1년 정도를 봤는데 안 보는 사이가 되고 또 한 4년 정도는 좋아했으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건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진짜? 왜 시도를 안 하셨어요? 일본에서 살면서 아예 선수생활을 해서 거기서 쭉 살아갈 생각이었으니까 뭐 바로 슈퍼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안 여유롭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그 친구한테 고백을 하는 게 맞느냐. 너무 배려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려가 많아. 항상 낙관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고백하면 사귈 것 같은 거야. 고백하면 사귈 것 같은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멀리 가셨어. 정확한. 진짜 김칫국. 그렇게 된 거야. 너는 어떻습니까? 너는 어떻습니까? 너의 얘기도 좀 하십시오. 어떤 얘기? 맞아,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가 뒤펴졌지? 우리 영철 씨가 지금 확실히 말이 많아졌어. 네. 맞아. 국화 씨에 대한 호감이 있기 네. 때문에 서툴지만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많이 뱉어보는 거 네, 맞아요. 같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철학적이세요. 하나 많이 좀 철학적인. 저도 약간 철학적인 부분은 있어요. 인생은 무엇일까? 행복이란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심오한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어느 정도 잘 맞네. 영철님은 미소 짓고 있고 영식님은 지금 약간 얼굴이 굳었어. 지금 약간 국화 영철 씨가 너무 잘 맞으니까 네. 오늘 음식이 약간 좀 한 것 같아요. 후반전인데. 지금은 국화님이 일단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철학적인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 커뮤니케이션, 그걸 통한 교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오, 제가 약간 이상한 그 진지성이 있어가지고 철학적인 잘 맞네. 그래서 얘기했는데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진지한데 여기도 진지하니까 진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에 너무 진지함에 빠져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반대가 끌리나 봐. 나도 진지한데 너도 진지하면 이게 데이트하면 맨날 진지하면 재미가 맞아. 데이트는 좀 재미도 텐션도 맞아요. 이게 있어야죠. 너무 진지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연애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신님을 한 번 더 봐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제가 약간 선호하는 게? 국화님은 저보다는 영철님이랑 뭔가 티키타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대화가 어쨌든 잘 두 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헷갈렸네 들었어가지고 헷갈려버렸네 국화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알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백합님과 백합님. 또 좀 진중한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